저희의 업무 환경은 언제나 남자들만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한 손님 모시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겸 스트리머 도마도라고 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명음 씨가 처음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근무 환경이 기본적으로 정말 뭐 남자들만 드글드글 거리는 그렇죠. 그런 리뷰 환경인데 이렇게 가끔씩 여성 게스트분들이 와 주시면은 일단 뭐 화사한 분위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신나게 리뷰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나 더 밝아진 것 같지 그런 않나요? 네 그런 생각을 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모시고 진행을 해볼 우리 게스트는요 기타 위주의 이제 컨텐츠를 하시지만 꼭 기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기타를 굉장히 잘 치시지만 기타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오이도 잡숫고 막 뭐 미국 춤도 추시고 막뭐막 아, 예.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셨네요. 예. 아까 이렇게 리스트를 보는데 이분 뭐 하는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 기타를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자기의 이상함을 기타로 좀 커버를 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가 해서 네, 기타가 주인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대형 유튜버 본명 권혜정 네. 네, 도마도님 오늘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마도님이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기타 치시면서 노래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아니 뭐 라이브도 워낙에 잘하시고 그 기타 연주 이런 연주 것들이 잘하신다고요? 네 아니 이것도 이따 질문을 드릴 거긴 한데 공식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기타를 뭐 전공으로 하신 건지 뭐 어떻게 배우셨는지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진짜 실력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마도님과 함께 저희가 알아볼 기어는 어쿠스틱 기타 픽업입니다.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어쿠스틱 기타 저스트 프로 카멜레온 듀얼 소스 어쿠스틱 픽업을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로서 네. 그리고 네, 이런 그냥 단순한 그런 기타 유튜버가 아닌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유튜버로서 여기에 네.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뭐 지금까지 숨겨왔었던 뭐 엄청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확인해보는 시간을 통로하는 시간으로.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이 살펴볼 기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요게 중국 브랜드예요. 밍스라는 브랜드입니다. 밍스 MI는 여기 2000년도에 창립돼서 이제 그럼 20년이 된 거네요. 요게 지금 PC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어쿠스틱 픽업 업체들의 생산 업체로서 지금 기술력을 20년 동안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겠죠. 지금 어쿠스틱 전문 브랜드 저스트 프로를 런칭을 해서 다양한 픽업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출시된 거는 지금 딱요 모델만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앞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스트 프로 픽업은 요게 듀얼 소스 액티브 방식의 픽업인데 요게 마그네틱 픽업이랑 컨덴서 마이크를 블렌딩해서 쓸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 위쪽에 그요 볼륨 부분 있잖아요. 요게 마스터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마스터 볼륨 올리면 마그네틱이 올라가고 마이크를 올리면 거기에다 이제 마이크 볼륨을 얼마나 추가할 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 다 올려도 여기 있는 볼륨 줄이시면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 볼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피에조 픽업은 없기 때문에 피에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피에조는 원래 있는 소스에서 받으시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 나가고 하면은 두 개의 픽업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이 저스트 프로 카멜레온의 사운드와 원래 기타가 가지고 있는 피에조의 소리를 섞어서 쓸 수도 있다. 뭐 요렇게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과연 할까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죠? 아마 근데 대부분. 그 피에조 소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얇거나 왜 그거 있잖아요. 약간 고무줄 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이크를 같이 블렌딩하면 좀 좋긴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피에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기타 중에 사실 마이크가 같이 장착이 안돼 있는 기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뭐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실사용에서 그렇게 될 경우는 많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그렇게까지 쓸수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지금 15만 원대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생각을 해본 결과 지금 그러면은 도마도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타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거 설치해 놓으신 기타. 140. 140. 뭐 네. 기종이 뭐예요? 어디 거예요? 그 테일러 214C예요. 아, 214C 쓰고 214. 계시는군요. 네, 140에다가 이제 딱그 기타 가격의 한10% 정도 되는 10%. 1할 정도 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저희가 생각할 때도 내가 만약에 140만 원짜리 기타를 갖고 있다. 근데 픽업을 좀 달고 싶어.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앤썸 박는 거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한 30, 40%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렇죠. 앤썸 박으면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버즈비에서야 뭐 앤썸 요정이 뭐 고민도 없이 박아주긴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기타 가격이 또 5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내 기타 가격에 거의 뭐 3분의 1의 가격이 되는 픽업을 거기다가 추가를 비슷한... 하려고 생각하면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 좀 들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픽업을 사용을 하시는 의지가 생기려면은 약간 기타 가격이 한 70에서 한 150 정도 그렇죠, 사이. 그 사이. 그 정도 사이에 있는 분들이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런 픽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마 내가 절대 이 바디에다 구멍 뚫지 않을 거야. 그 어떠한 뭔가 외부 그런 것들을 장착하면서 사운드의 변화가 생기지 않게 할 거야 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쓰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옵션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얼추 한 100만원대 100만원대 전후의 기타들 위주로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게 일단 액티브 픽업 방식이라서 잡음이 상당히 네, 깔끔하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타 바디 가공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 엔드핀 쪽이, 저 엔드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엔드핀 쪽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저쪽에 이제 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잭을 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쪽으로 잭 걸어주시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쪽 앞으로 요렇게 줄이 튀어나오는 거는 요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딱히 그렇게 거슬리지 않죠. 픽업 자체 디자인도 약간 저 골드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저런 내추럴한 기타 바디와 아주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그네틱 폴피스도 금색으로 박아놔가지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 자, 마그네틱 폴피스를 정밀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안쪽에 마이크 바로 보이실 거예요. 마이크는 360도 좌회전과 90도 상하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탈부착이 굉장히 간편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따가 얼마나 간편한지 저희가 그거를 그 타임스탑으로 요거 스탑워치 딱 해놓고 얼마나 실제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또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직접 설치를 해주시는데 탈부착이 무척 간편하다 했는데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데 막 5분이 넘어간다 막 이러면 이건 도저히 간편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간편한지 저희가 그거를 네, 전혀 가감 없이 무편집으로 빨리 감기 정도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방식으로 네, 요게 배터리 CR2032 요거 그 동그란 거 납작한 네, 동그란 거 그 편의점 가서 2032 달라 그러면 네,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듀얼 소스 액티브 픽업임에도 합리적인 가성비 높은 가격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픽업임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네, 판매가 15만 8천 원. 네, 뭐 아주 저는 그냥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리가 얼마나 합리적일지는 지금부터 들어봐야 되겠지만 자, 그럼 우리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 이제 도마도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찍어드릴까요? 도마도님 이렇게 상세 리뷰를 좀 상세 리뷰 이렇게. 네. 자, 이거는 가장 궁금했던 거였는데 도마도님 혹시 기타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기타는 그럼 언제부터 치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거기까지 치신 건가요? 저는 회사 다니다가 그냥 회사? 어. 일반 회사? 네. 디자인하다가 어쩌다가 쉬다가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전까지 기타를 안 쳤어요? 네. 아니 기타를 뭐? 중학교 때 일렉을 잠깐 치긴 했는데 중학교 때 순서가 막 난리 났네. 네, 그렇군요. 네. 전혀 상관없는 일 하다가 네,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기타를 네, 기타를 그냥 C코드만 쳤는데 와, 막 이렇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간단한 걸 연주했는데 막 반응이 터져. 너무 좋으니까 그럼 이건 내가 본격적인 거 연주하면 난리가 나겠다. 네, 진짜 연습하면은 뭔가 돈이 되겠다. 솔직하다. 야, 굉장히 매력적인 유튜버예요. 역시 솔직하다. 기타가 주인 네, 대형 유튜버. 네, 도마도님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C코드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보자면 중학교 때 일렉을 잠깐 쳤었던 경험이 있었으나 놓고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디자이너로 회사를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그것보다 여기가 더 돈이 되더라 시작을 했는데 C코드만 쳐도 이 정도면은 내가 이거보다 잘 치면 대박이 나겠다. 그렇구나. 사람이 이런 동기가 있어야지. 기타 실력이 이렇게 는 지금 맞아요? 핑거스타일 하잖아요. 맞아요. C코드에서 시작해서 핑거스타일 하기까지 영상 봤는데 잘 치더라고요. 우리 명호님이 이제 댄들라이언을 그 시험곡으로 이제 자주 치시는데 그거를 딱 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야 그냥 와서 시험 바로 하셔도 되겠네 근데 그게 이제
이 자본주의가 만든 힘이었다. 아니에요. 어. 음악도 좋아하죠 평소에. 네네네. 그럼요. 네. 이미 다 지나갔죠. 없어요. 끝났어요. C 코드에서 여러분들 C 코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계신 네 빠른 성장의 아이콘 도마돈님의 우리 또 그 성장 스토리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제 뭐 기타 콘텐츠를 하시면서 노래도 직접 부르시잖아요. 네네네. 노래는 그러면은 노래도 역시 부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줘서 더더욱 많이 부르시게 된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핑거 스타일도 좋은데 네. 약간 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신나는 걸 원할 때도 있으니까 아는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네. 노래도 잘하시고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그 끼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맞아요, 그건 네. 그렇죠. 네. 끼가 있어 그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왜요? 아니 뭐 망한 것 같은데. 그냥 망하지 않았어. 망하자. 자 그러면은 지금 기타 컨텐츠가 주가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기타 컨텐츠 이외에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는?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거 좋아요. 아무 소리 하는 거? 네. 오 진짜 아무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 스트링 하시는 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오 이 텐션이 약간 저세상 텐션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아니 저는 원래 거기에 이제 연주하는 영상만 게스트 오시니까 가서 봐야죠 딱 봤는데 아니 이 사람은 왜 기타만 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았고 도대체 평소에 뭘 하는 거야? 이래서 평소 그 스트림을 들어가서 봤더니 아 이게 다 컨셉입니다. 그렇군요. 네. 기타를 치는 게 컨셉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봤어요. 먼지 터는 거 한번 봤어요. 아 예. 아까 예 미국 춤 컨텐츠 네,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본인이 앞에 있는데 그거 옆에 틀어놓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껐죠. 네 저희가. 그래서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계시는 정말 재능이 넘치는 우리 도마노님이 실제로 이 픽업을 사용을 하시면서 느꼈던 불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불만은 글쎄요. 불만은 딱히 없었다. 네. 자, 우리 자 함정을 잘 피해 가셨고요. 자, 그럼 좋았던 점과 편리한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합주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음악 방송을 하시는 분 집에 가거나 연습실에 가면은 이제 기타용 이런 마이크가 없을 때가 맞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없죠. 그냥 이거 꽂으면은 되게 안 예쁜 소리 어쿠스틱 그렇죠.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걸 있으니까 조금 채워지는 느낌.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이 녹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세팅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유사시에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괜찮은 톤이 나온다라는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그렇게 네, 괜찮은 톤이 나오는 걸로 네 그런 걸로 정리하고 네 저희가 요걸 이제 바로 시연을 하면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저희가 같이 시연을 해볼 기타는 요 콜트의 모델명 좀 봐주시겠어요? 네 콜트의 골드 08. 네 요게 그 가격대가 한 70만 원대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픽업과 가격대의 상성을 맞추기에는 가장 적절한 가격대 딱 기타다.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싶어요. 그럼 요거를 픽업 사운드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통소리만 먼저 한번 모니터를 해보고 똑같은 거를 바로 픽업 사운드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로도 들어보고요. 네. 자 그럼 통소리만 한번 가볼게요. 치시면 돼요. 네. 뭐 스트로크 뭐 류로 한번 픽업 아예 꺼버리고 네 가겠습니다. 네. 지금 딱 보니까 우리 도마도님이 가장 손가락을 덜 움직이면서 가장 듣기 소리가 사운드가 나오는 그 코드 진행을 완벽하게 지금 손가락 별로 안 움직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네. 좋은 진행입니다 이거. 자 페달톤이라고 해주세요. 페달톤. 네 알겠어요. 페달톤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거 마이크를 아예 끌 거예요. 마이크 끄고 나서 네. 볼륨만 키워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없이 앰프톤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그네틱만 나오는 소리예요. 이번에는 바로 안쪽에 있는 컨덴서. 이 컨덴서 아닙니다. 여기 자체 컨덴서 올려볼게요. 확실히 무난한 사운드네요. 무게감이 네. 좀 네.
네, 마이크를 확실히. 올라가면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데 미들 쪽을 좀 정리하면 더 괜찮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볼까요? 됩니다. 네. 미들 조금 정리하고 미들만 살짝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로우랑 하이는 괜찮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저희는 사실 맨날 듣는 픽업 사운드가 대부분 앤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사운드가 막 우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런 가격대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죠. 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봤을 때 15만원대 요 정도 사운드를 내준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타의 가격대가 앤썸하고 같이 놓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에서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운드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사운드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다 달면은 애초에 포텐이 좀 더 큰 기타에다가 달면 어떤 사운드가 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가 그걸 실험을 해볼 거면은 아예 픽업이 있는 기타를 골라가지고 그 자체 픽업과 이 15만원짜리 픽업을 비교를 해보는 걸로 하죠. 으흠. 그리고 그게 앤썸인 걸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앤썸과 한번 그럼 다이렉트로 비교 시연 이거 해가지고 정말 살아남으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그쵸?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같이 들었을 때 들을만 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성공한 거거든요. 이거 되게 너무 혹독한 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래요 사람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해봅시다. 참네. 내가 하지 할 때 안 한다던데. 참네. 자 그럼 우리 앤썸 있는 걸로 한번 그럼 가가지고 네. 바꿔서 갖고 와볼게요. 그리고 여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우리 스타바치로 재보겠습니다. 오케이. 약간 자, 총기 하이... 조립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자 시작합니다. 준비 시 자! 음악 깔아드릴게요. 어차피 빨리 돌릴 거라. 드립 셔터.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 시작! 자, 저렇게. 여기 다들 즐기고 있잖아, 지금. 네 지금 저희가 픽업을 교체하고 왔는데 저희가 픽업을 갈다가 치명적인 어떤 그 변수가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죠. 네. 앤썸에는 못 박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앤썸은 이제 노브가 사운드 홀에 그죠. 그래서 네. 사운드 홀에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얘가. 이거 사운드 홀에 걸어야 되는데 딱 박으려고 보니까 아 앤썸 자리 때문에 그렇죠. 못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운드 홀 근처에 뭐가 없는 것 중에 괜찮은 거 뭐가 있을까 해갖고 저희가 야마의 A5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워낙에 네 사운드가 좋은 기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게 앤썸이랑 붙이는 것 자체가 체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스트 프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였는데 이게 오히려 예, 앤썸에 안 들어간다는 게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만 사실 야마 A5가 왔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호재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SRT 시스템 픽업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저희가 이따가 뭘 비교 시연을 해볼 거냐면은 이거 자체에서 나가는 피에조 사운드만 보이, 들어보고 보이시죠, 지금? 네. 두 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가는 우리 요 액티브 픽업 자체의 사운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두 개 블렌딩도 한번 해보고 네네. 이렇게 쓰실 일은 없겠지만 이런 그렇죠.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모니터 해보시고 이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도화도님이 이번에도 또 하나씩 사운드 모니터를 아주 효율적인 기타 코드로 네. 그럼 제가 저쪽으로 갈 겁니다. 같은 걸로 할게요. 네 또 같은 걸로. 네. 자 일단 통소리부터. 네 통소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네, A5M의 기본 사운드부터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만 이쪽으로 향하시고 네, 해볼게요. 네, 계속 쳐주세요. 네, 이번에 야마하 소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노트 컨덴서 214는 빼주시고요. 이게 야마 피에조 사운드죠. 네. 자 이번에는 네 카멜레온 픽업 사운드 네 자,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네. 카멜레온의 마그네틱 마이크 플러스 야마하의 피에조입니다. 블렌딩 하신 거예요? 네. 야마하 거 조금 더 올려볼게요. 괜찮네요. 네 여기서 빼볼게요. 마그네틱 빼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렇군요. 네. 야마하 빼볼게요. 야마하 다 빠진 거예요? 네, 다 빠졌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마무리를 알아. 아, 역시 방송을 하는 분이죠. 우리 지금 같이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댓글창 막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읽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아. 좀 멋진 우리 시연과 함께 사운드를 본격적으로 알아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사운드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밀린다 안 밀린다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뭐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야마하는 피에조로만 셋업을 해놨고 이거는 마그네틱과 마이크였기 때문에 애초에 전혀 궤가 다른 사운드여서 맞아요. 이게 뭐 뭐가 좋다 나쁘다를 비교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사운드 네. 블렌딩하는 느낌이니까 그죠? 그 느낌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피에조 사운드가 빠진 마이킹과 마그네틱만으로도 충분히 최종 맞습니다. 결과물로서 뭐 손색 없는 사운드가 나온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 바디 소리 이게 안 들어가요. 네네네. 근데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이쪽 안쪽에 이제 마이크를 세팅을 하실 때 이것도 이제 설명을 저희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마이크. 여기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줄소리 위주로 찰랑찰랑한 그렇죠. 느낌이 많이 되는 거고 이걸 안쪽으로 넣으면 이 안쪽에 바디 울림 자체를 받아주기 때문에 기타의 바디 형태나 사운드의 특성에 따라서 마이크 위치를 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셨던 소기의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네.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저스트 프로 아까 저희가 이 어쿠스틱 기타의 이 나무의 느낌과 잘 어울리는 금색 말씀드렸었는데 커버를 나사 다 빼시면은 레드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블랙으로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 기타 바디가 그 까만 애들 뭐 깁슨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에는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시더탑 올라가고 막 붉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오늘 사운드 모니터 이렇게 쭉 다 해봤고요. 그럼 우리 도마도님의 멋진 노래와 연주를 한꺼번에 듣고 이렇게 지금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한 캐릭터의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야 이 노래 부를 땐 사람이 이렇게 달라 라고 했었던 그 도마도 채널의 분위기를 우리 버즈비 TV에서 한번 저희도 한번 느껴보는 걸로 네 그럼 가서 멋진 시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이게 역시 역시 기타가 주인 대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할 때 네, 그 뭐 그 무슨 오이를 먹을 때라든가 뭐 그런 미국 춤 출 때와 네,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네, 자기 본연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도마도님 모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 가져봤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채널 홍보나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네, 그냥 뭐
아주 개인적인 뭐 지극히 사소한 이야기도 뭐 네, 하셔도 되니까 뭐 네. 아무 얘기 하시면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네, 네. 아무 말 하시면 됩니다. 아,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유튜브 도마도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저스트 프로 픽업 괜찮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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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이 굉장히 이 뭔가 이 진행을 하시는 이 느낌이 참 본 적이 없는 느낌이라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김은초 이후로 또 이렇게 또 아하. 특별한 게스트는 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도마도의 세계에 정말 흠뻑 네,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유튜브 채널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기타도 자본주의 힘으로 계속해서 일취월장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저스트 프로 카멜레온 듀얼 소스 어쿠스틱 픽업 저희가 퀄리티 체크를 어떻게 보면 좀 혹독하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희의 시험에서 꽤나 잘 버텨주었다라는 네. 느낌이 들고요. 그럼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핑거스타일을 했던 사람이고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이크를 다는 게 되게 좀 곤욕스럽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자기의 색깔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카멜레온이 될 수 있는 그런 픽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멜레온답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카멜레온답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확실히 아까도 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비교할 수 있는 픽업이 사실 이렇게 장착하는 픽업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하이엔드급 픽업들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손해를 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 자체가 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앤썸이었어도 그렇게 크게는 안 당했을 거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많이 안 주어졌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여러분 마이크가 안 좋아졌을 때 아셨죠? 네, 마이크가 케이블에만 의존해야 될 때.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케이블에만 의존해야 될 때, 네. 이럴 때 이 카멜레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네,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마도와 함께하는 네, 어쿠스틱 타임즈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뭔가 이런 재미있는 악기가 나왔을 때 또 한번 오셔서 또 재미있는 방송 같이 또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요새 진짜 게스트분들이 많이 오셔서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도마도님 또 뵐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도마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도마도님께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